판사님은 측은지심도 없으세요? 아버지 폭행 때문에 오갈 데가 없는 아이예요, 서유리. 그래서 말도 없이 도망쳐서 감히 가출팸을 찾아? 감히 가출팸을 찾아가 아니라 왜 가출팸을 찾아가 먼저 아닙니까? 판사님, 이건 제가 전부터 느꼈었던 건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. 왜 그렇게 소년을 미워하십니까? 뭐? 왜 똑같은 말을 해도 꼭 상처를 주고 뭐 하나 잘못한 거 없나,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없나, 왜 그렇게 매번 날이 서 계시는 건데요? 범죄자니까.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. 나도 하나 좀 묻자.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? 왜 매번 애들 편에서 저렇게 안달이지? 뭐 걔들한테 약점이라도 잡혔니? 판사님! 아니 뭔데 대체!